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편집 영상 보냅니다. 2개월간 남친에게 감금, 폭행 당해오던 동생. 저처럼 한국 정착 새내기인 내 동생이 저랑 저녁을 지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늘진 가슴에도 따뜻한 햇빛이 들면 해맑은 미소도 다시 되찾을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영상을 간단히 찍었습니다. 뒷장면에 좀 재미있게 뜨거운 감자를 먹으려고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11개월, 27개월 아가들의 모습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내 동생 지은이를 폭행하고도 모자라 그의 아들까지 학대하고 감금을 무려 두 달 동안이나 했다니. 지은이의 몸을 보니 온몸이 멍으로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낳게 한다 하여도 마음의 상처를 낳게 거. 그래. 그거 노란 지대잖아 언니. 야 근데 그 새노란 거. 근데 말이야 그거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그 노란 지대 있을 때 말이야. 그거 여기 한국인 줄 알았니 몰랐니? 몰랐었지. 그때 몰랐었지. 그거 우리 왜 다 그 몰랐냐고. 그니까 이거 와가지고 소리 그 안 한 거지. 우리 한학원 했을 때 안 하잖아. 말해보니까 안 하지. 우리 그때 그 노란 거랑 흰 거랑 알람이랑 그 접시자로 나왔잖아. 나왔으면 너네 그거 장마당에서 샀지다. 장에서 샀지. 그래 그거 원래 지나 국민들한테 풀어주라고 준 거야. 그니까. 근데 우리는 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그것도 비싸게 샀잖아. 오늘 지은 동생은 7개월간 북한 남자와 연애를 하며 5개월간 폭행을 당하고 2개월간 감금 당했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한 내용을 비롯해서 내용 몇 가지를 추려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용기를 내어준 지은 동생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6살 그의 아들이 하루빨리 나와서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지낼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발펜 가지고 사선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세대 앞에가 이렇게 뼈져갈 거잖아. 잘랐으면 그거다가 이렇게 뚝 찔러보는 거야. 쌀을 쌀뚝 찌르면 거기면 쌀이 나올 거잖아. 이렇게 가지고 보는 거야. 쌀을 쌀이 어떤가 이렇게 쌀이 좋은가 나쁜가를 그렇게 보는 거야. 감자를 전투적으로 깎아제끼는 저 세련된 칼솜씨. 그리고 감자 껍질이 세상에 종이장보다 더 얇더라고요. 아끼고 전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서 하던 그 솜씨 그대로 저렇게 굳이 얇게 깎지 않아도 되는데 더욱이 감자가 싸기 났는데 그런데도 알뜰살뜰 하나하나 벗겨내네요. 감자를 깎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토마토를 가열차게 먹어제끼고 있는 개성 아낙. 그 와중에 쉴 새 없이 또 말을 하면서 근데 거의 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영상으로는 찍을 수 없는 속 얘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응원했지요. 우리 지은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열차게 입놀림을 하는데 아우 저건 뭐 거의 토마토 먹방 축제네요.
솜씨가 얼마나 빠른지 몇 분 동안에 뚝딱 감자 한 20알이 되는데 저걸 다 깎아 제꼈습니다. 저 감자 깎기 축제라던가 감자 깎기 대전이라던가 우리 이제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북한엔 물론 각가지 전투가 있죠. 아니 없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청지적인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사는 이렇게 말한다니 여러분 저희 동생인데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하라 그랬어요. 인생에 정말 천만리 역사를 써 내려갈 정말 하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지훈아 해라. 어. 네, 사랑한다. 해야지. 사랑하고요. 앞으로 이거 열게 되면요. 여러분 아주 가열차게 응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자 깎는 북한 미녀와 개성 아나기였습니다. 애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정말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창피해?